네, 안녕하세요. 마샬입니다. 요즘 버튜버 방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은 그 웹캠이랑 마이크, 그 방송에 사용할 캐릭터만 있으면 그 얼마든지 손쉽게 방송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요즘 게임들을 플레이하면서 버튜버 방송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고사양 PC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다면 버튜버 앱을 실행할 경우 게임 성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굳이 고사양 PC를 구매해야 할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제 PC 사양은 위의 이미지와 동일한데요. CPU는 AMD Ryzen 9 5900X, 그래픽카드는 RTX 4080, 그리고 총 32GB의 메모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라이젠 7000 CPU가 나왔기 때문에 제 PC 사양이 요즘 PC 사양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 정도 사양도 사실 제법 고사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엘가토에서 출시한 스트림덱이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가격이 비싼데다가 막상 사놓고는 잘 쓰지 않을 것 같아 결국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튜버 방송을 잠깐 해봤더니 캐릭터 얼굴 표정을 바꾼다든지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라면 꼭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사용 중인 웹캠은 에버미디어 PW315인데요. 가격도 10만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면서 60프레임을 지원하더군요. 굳이 초고가의 웹캠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웹캠에 비춰진 사용자의 얼굴이나 손동작을 인식하여 캐릭터의 얼굴이나 신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제가 써본 적에는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많은 버튜버 분들이 웹캠 대신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이폰에는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웹캠과 달리 사용자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얼굴 표정이나 입모양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아이폰이 없기 때문에 아이폰 없이 웹캠 하나만 연결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4종류의 버튜버 앱을 사용하였는데요. 먼저 버튜버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VTuber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라이브 2D 전용 캐릭터만 사용 가능하며 애니속 캐릭터를 보는 것처럼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무료지만 워터마크를 제거하려면 15,500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트래킹 품질은 레벨5와 ITS1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ITS1을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Animate by FaceRig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라이브 2D는 물론 3D 형태의 캐릭터도 사용 가능합니다. 트래킹은 기본 트래킹만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설정 값은 위에 이미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역시 무료지만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VC Face와 WMC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VC Face는 3D 형태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버튜버 앱인데요. 가격은 무료이며 많은 버튜버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VC Face는 핸드 트래킹을 지원하지 않는데요. WMC와 같이 사용할 경우 핸드 트래킹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WMC는 미국 돈으로 한 달에 $1.99, 즉 우리 돈으로 약 2,800원치 결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산 버튜버 앱인 아바킷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무료이며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핸드 트래킹 킹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정보가 많지 않았는데요. 막상 써보니 굉장히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4개의 앱을 각각 단독으로 실행할 경우 CPU 사용률은 VC Face가 최대 23%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GPU 사용률은 VTuber Studio가 최대 44%까지 나왔지만 대부분 Animage가 약 30에서 40% 정도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버튜버 앱 자체만으로는 시스템 자원을 많이 소모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파티 애니멀즈라는 게임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을 조종하여 다른 플레이어와 경쟁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트위치, 아프리카 TV 등 대다수의 방송 플랫폼에서는 최대 Full HD 60프레임까지 송출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해상도 역시 Full HD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프로그램도 실행하지 않고 게임만 단독으로 실행했을 때 나오는 값을 디폴트 값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디폴트 값 대비 변경 프레임 감소폭이 가장 큰 앱은 무려 56%나 감소한 애니메이즈가 되겠습니다. 변경 프레임 기준 감소폭이 가장 큰 순서로 말씀드리자면 애니메이즈, VC페이스, 아바킷, 브이튜브 스튜디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인데요. 역시 동일하게 Full HD 해상도 모든 옵션을 울트라로 설정하였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시 애니메이즈를 사용할 경우 프레임 감소폭이 제일 크게 나오는데요. 변경 프레임 기준 감소폭이 가장 큰 순서로 말씀드리자면 애니메이즈, VC페이스, 아바킷, VTube 스튜디오 이렇게 파티 애니머즈와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 영상과 동일하게 모든 옵션을 최상급으로 설정하였는데요. DLSS, 패스 트레이싱 등 불필요한 설정은 끈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벤치마크 모드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즈가 제일 감소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만약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하실 예정이라면 그래픽 옵션을 낮춰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르자 호라이즌 5의 벤치마킹을 진행했는데요. 영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옵션을 최상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DLSS, FSR 같은 불필요한 설정은 끈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의 이미지 역시 벤치마크 모드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즈가 제일 감소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모든 게임을 플레이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PC 성능 테스트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3D마크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우선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점수는 위의 그래프와 동일한데요. 아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와 OBS 스튜디오의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 그리고 각 버튜버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의 측정값을 나열했습니다. 디폴트 점수 대비 애니메이즈의 종합 점수는 28.8%, 그래픽 점수는 33.0%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타임스파이와 스피드웨이 역시 측정하였는데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삼아 그래프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저는 원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다 보니까 제 얼굴을 대신해서 또 뭐 나타낼 무언가가 필요했는데요. 뭐 때마침 요즘 버튜버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뭐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막상 해보니까 뭐 생각보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몸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뭐 버튜버 캐릭터 역시 따라 움직이는 거 보니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더군요. 뭐 스트리머 분들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장비, 뭐 세팅 방법 같은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애니메이즈가 시스템 자원을 제일 많이 소모했는데요. 게임 플레이 및 스트리밍 방송에 지장이 없다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뭐 다음 영상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